해외 나가서 휴대전화 쓰실 때 요금 폭탄 걱정 많이 하셨죠? 앞으로는 요금 걱정 덜어도 될까요? 통신사들이 잇따라 로밍 요금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꺼번에 요금 인하에 나선 걸까요? 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나가면 로밍 같은 거 신청하면은 솔직히 전화 말고는 막못 건들겠어요. 요금 더 많이 나오고 막 폭탄 맞고 이럴까 봐. 소비자의 원성이 자자했던 해외 로밍 요금. 그런데 최근 LG U+, SKT, KT 등 이동통신 3사가 무료 수신 혹은 국내 통화 동일한 요금제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변화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여행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로밍 요금제보다 크게 저렴한 현지 통신사의 유심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대안을 찾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로밍 요금은 비싸서 친구들도 다 놀러 가면은 보통 해외에 있는 유심을 사서 쓰는 편이에요. 현지 유심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아예 수익을 못 내는 것보다는 적게라도 올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통신사들의 처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해외 로밍 요금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해외에서 유심을 구입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도 늘어나고 있고 국내 요금에서 턱없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도 계속 쏟아나오고 있고 현 정부 들어서서 통신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추진하는 것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지면서 알뜰한 소비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통신사들의 마케팅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